예, 우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당을 무시하고 했던 입법 중에서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난 5년 동안에 했던 여러 과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통해 가지고 방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규탄당에 대한 그런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선거법 개정으로 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다가 본인들이 나중에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촌극을 벌였던 이의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밀어붙이다가 부동산 시장을 다 망가뜨렸고, 또 그리고 강행해서 설치했던 공수처는 무능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그 구호밖에 없는 그런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결과는 제가 어디서 지민완박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민주당 완전 박살난다라는 이야기인데 민심의 분노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도 범죄자가 만세를 부르고 피해자가 호소할 곳이 없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단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 정의당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검수완박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용인할 것인지 이것도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것에 국회의장과 대통령께서 동조하셔서 그런 오점을 남기신다면은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를 하지 못할 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이런 민주당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각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